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은행목 종류들 앙무 이렇게 앙무 뭐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앙무 뭐 은행목 이렇게 또 이렇게 핑 끝에 새순이 핑크하게 올라온 아이들 뭐 사랑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들을 불려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무늬에 따라서 무늬가 있으면 앙무 무늬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 조금 틀리죠.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는 그냥 은행목. 근데 예, 은행목이나 뭐 뭐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거의 은행목이라고 불러도 맞는 말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개량을 하고 교배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랑무 요게 포트에 작은 포트에 담겨진 아이를 사서 이렇게 하나를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왜 색깔이 없죠? 요새 순 나오는데도 핑크한 색깔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새로운 신품종으로 개량을 하고 그리고 또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름도 뭐 이렇게 각각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은행목으로 통칭해서 불러도 뭐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대신에 약간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무늬가 조금 있으면 그 앙무로 불러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온도가 따뜻한 데서 자라다 온 아이죠. 우리나라에 이민을 온 아이입니다. 그러면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니까 얘가 겨울에도 따뜻, 여름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좀 온도에 신경 써 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를 키울 때는 또 조금 물을 좋아합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물을 좋아하지만 또 과습하면 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뭐 20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될 정도로 애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잘안될 때는 요런 중간잎 정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말랑말랑 힘이 없다. 위에 잎은 보통 제일 늦게 마르죠. 마르기는 끝에 잎, 아래쪽 잎부터 마른답니다. 물이 부족할 때요. 물 부족 현상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잎장을 만져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좀 밑에 잎, 중간 잎, 위에 잎이랑 다 달라요. 이 느낌이. 물이 부족하다고, 아랫잎이 부족하다고 물을 팡팡 주면 또 과습으로 잎이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중간 잎쯤 만져보고, 말랑말랑하다 하면 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저면관수를 한번 물을 푹 주시고 또 바짝 말리고 식물 자체가 물주기 할 때는 푹 물을 바짝 마른 상태에서 목마를 때 물을 주면 제일 맛있죠. 그렇게 물 관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햇빛을 좋아하겠죠. 햇빛을 좋아하는데 요 초록이다 보니까 햇빛 우리 자리를 잘안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베란다 안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그나마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냥 그 햇빛을 먹고 사는 아이들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여름 한낮에 직광만 빼고는 햇살을 보여주면 더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얘들을 제가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이발 좀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무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인데요. 햇빛을 좀더 보여주면 요 끝에 입장들이 더 핑크함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니까 얘들도 너무 구석에 박아두지 마시고 햇빛 좀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도 저는 햇빛을 많이 보여드리는 편은 안 됩니다. 다른 다육이들이 많기 때문에.
앙무가 굉장히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무, 앙무 이래들이 제가 이거 작은 화분에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잘 안 크지. 좀 넉넉한 화분에 영양만 조금 주면 굉장히 막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거든요. 저는 베란다 사정상 이렇게 좀 작게 키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가지치기 뚝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났죠. 요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발해 주는 기준은 순이 이렇게 아래쪽에 순이 났습니다. 요걸 위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양쪽으로 새순난 아이 요 바로 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또 요 새순난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그러면 더 풍성하게 잘 자라겠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삐죽 얘가 나오면 혼자 삐죽 나오면 또 모양이 안 잡혀지겠죠. 그러면 약간 짧다 싶게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서 얘 오른쪽이랑 밸런스가 맞겠죠. 그냥 저는 따로 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 원래 이게 나무나 이런 가지들을 자르면 자른 그 아래 가지들이 잘 자라거든요. 에너지가 이렇게 성장점을 향해서 가다가 에너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요 곁순이 더 잘 자라는 게 당연하겠죠. 제 이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 아이도 제가 그냥 동그랗게 키워볼 생각이니까 아이도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또 새순이 두 개 나올 거예요. 한 개든 두 개든 나오면 그게 또 수영을 잡아줄 것이고 또 풍성하게 얘들이 겨울에 그래도 얘들이 겨울에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 단정해졌나요? 제 눈에만 단정해졌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발하듯이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라놓으면 또 풍성하게 가지치기 하면 또 아래쪽으로 가지치기 한 자리 아래쪽으로 더 잘 자라잖아요. 이렇게 잘라주면서 손질하면 손질하면서 키우면 더 예쁘겠죠. 이 아이도 내가 이거는 친구가 준 거예요. 엄청 많이 컸어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 받았는데 목대도 지금 굉장히 굵어지고 많이 컸어요. 이 아이를 싹둑싹둑 조금 짧다 싶게 좀 밀은 두고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좀 더 자를까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거든요. 조금 짧다 싶게 잘라 주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자른 자리에 이 새순이 또 많이 자라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잘랐던 자리 미련 없이 자르세요. 자를 때는 여기도 잘라서 양쪽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별로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 채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식물 자르는 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가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조금 단발머리처럼 짧게 잘라졌다 해도 또 자라다 보면 또 쑥쑥 자라요. 금방 또 자랄 거예요. 또 이렇게 잘라진 아이들은 또 꽂아 놓으면 또 금방 또 뿌리 내리고 자라요.
이렇게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라서 지난번 이발할 때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이 하나도 안 죽고 다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작은 분에 다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른 아이들로 한번 꽂아서 키워보세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디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키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은행목 종류 아이들, 앙무, 뭐 그리고 사랑무라고 불리는 아이들 같이 손질해 봤습니다. 요 은행목 관리하는 거 오늘 함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과습으로 후두둑 이파리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